가을이 제철인 과일 단감.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대부분 일본 품종인데요.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한 국산 품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감과수원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무마다 주먹 크기만한 단감이 달렸고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단감 산업에 새바람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담긴 국산 품종 감풍인데 크기가 일반 단감보다 두 배 가까이 크고 배처럼 과즙이 풍부합니다. 크기에서 일단 압도를 하니까 이게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리고 당도 역시 일반 감보다는 뭐 뒤지지 않으니까 이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국산 품종 봉황은 달걀처럼 뾰족한 모양에서부터 기존 품종과 차별화됩니다. 껍질이 얇아 그대로 먹기에 좋고 좀 더 물은 뒤에 먹으면 젤리처럼 말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살면 껍질 까기가 너무 귀찮은데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사과나 이런 배 같은 과일을 먹는 느낌? 단단하지가 않고 좀 부드럽게 씹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단감의 79%는 일본에서 들어온 부유. 품종이 단조롭고 출하 시기가 겹쳐 가격 경쟁력이 낮고 서리 같은 재해에도 취약했습니다. 주력 국산 품종 단감은 6종. 출하 시기를 다양하게 조절했고 크기와 맛도 특화해 감풍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을 하고 또 다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에도 잘 견디고 기능성이 좋은 단감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산 품종 단감의 본격 보급으로 적정 가격 유지는 물론 정체된 감 수출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